안녕. 어, 왔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네, 다행히. 완전 여름 같아, 오늘. 그러니까요. 주말에 올림픽공원 서울숲 이런 데 오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근데 사람 많겠다, 날씨 좋아서. 맞아. 이거 돗자리구나, 그쵸? 네, 가져왔어요. 아, 크다. 아, 그래서 이렇게 돗자리랑 가자가 있구나. 네. 아니, 생리스트만 했는데도 3시간에 노예정입니다. 신기하네. 근데 프롬프터를 엄청 크게 띄워주더라고. 프롬프터? 어. 그냥 우리가 다 보이게. 라고 거의 뭐 노래방 아니야? 어, 거의 노래방. 오, 좋다. 우와. 2시간 전인데도 이렇게 미리 많이 오는구나. 친구들한테 해를 설레면서 얘기해야 돼. 와, 야, 아, 지금 미리 와서 웜업을 하는 거예요? 아, 서로 나눔 같은 거 하잖아. 막 팬들끼리? 어, 팬들끼리 나눔하는 거 받아오고. 호황. 업체 이런 것도 나눠가고, 슬로우하고, 이제 사기도 하고. 아, 이거 진짜 정겹다. 막 같이 하자고 만들면 마음이 너무 예쁘다. 와, 지금 여름 같은데 여기는 완전? 푸르다. 데이식스 날짜 잘 잡았다. 어, 화창한 날. 일로 가면 한강공원인가 보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니까 여기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하면 나갈 때 빨리 나갈 수 있어. 어. 저기다 안에다 대면 나올 때 1시간. 꿀팁, 꿀팁. 와, 저 잠실주 한강공원 처음이에요. 우와. 아, 진짜? 응. 하긴 너 직쪽으로 항상 가면 이쪽으로 나가겠다. 오, 너무 좋은데? 되게 넓다, 이쪽. 오, 너무 좋아. 우와. 높다, 너무 좋다. 근데 여기가 되게 잠원 이런 데보다 더 넓고 좋다. 여긴 진짜 체험이다. 어디 유한지 놀러 온 데 같아. 언니 진짜 좋다.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뭔가 진짜 이 동네 분들이 그냥 오는 느낌이야. 공원 거기 전에 미리 와서 놀다 보는 공원 너무 좋다. 날씨하면 너무 잘 잡고 싶다. 진짜. 아, 이뻐. 한글 이렇게 유용하게 이렇게. 오, 시원하다. 앉으세요. 프로 브이로그. 좋아. 여기 해봐봐. 사진 진짜 예쁘게 나. 엄청 푸르러서. 엄청 예쁘다. 이 초록색 때문에 진짜 잘 나온다. 우와! 언니,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귀엽지? 그 촘촘해져 서져 있는 거. 짱이다! 아까 3개밖에 안 남아있었어. 대박. 인기 많네. 일찍 안 가면은 없어. 품절이야. 예전에 그 인기가요 샌드위치는 그냥 크림 랩에다가 싸주셨는데? 이런 케이스 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오. 스티커까지. 이야. 제가 요즘 제 최애 과자 같이 먹으려고. 오! 이거 먹어야죠. 오, 예. 이것도 언니 먹어봤어요. 이거 짱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먹어봤어. 아, 이거 제일 맛있더라. 사실 이게 더 짭짤하니 맛있더라. 단 거 하나 있어줘야죠. 단짠으로. 과자 파티. 맛있겠다. 드세요. 딸기네는 향 나는데? 이거 안 먹어봤어, 언니? 나 안 먹어봤어. 이 사람들. 너무 예쁜데? 이 사람들. 와, 딸기네 진짜 많이 난다. 너무 예쁜데? 이거 매력 있어요. 와, 너무 시원해. 아, 좋다. 너무 좋다. 맛있어. 맛 진짜 진해. 매워. 맛있어. 나 그거 궁금하긴 한데. 효민 씨가 만든 효민사와? 아, 그 술? 응, 티아라 효민이 만든 술을 냈는데, 편의점에 들어가 있는데, 사와래요, 사와. 그 일본 그런 소주 살짝 하고. 솔 씨 이거 봤어요? 이 릴스. 솔 씨 이 릴스 안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 아이디어들이. 나 이거 봤어. 근데 엄청 요새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데?
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어, 어. 바로 땄어. 여기서 찍으면 예쁘겠다. 진짜 한강? 한강 위로. 진짜 한강 위로. 아니, 데이식스 노래를 좀 들어봐야겠다. 샌리스트가 있어요. 하나씩. 웰쇼. 이건 요번 노래잖아. 웰컴 투 더 쇼. 요거. 시작부터 뭔가 청춘의 시작이야. 약간 그거 차오르는 노래. 바카스 선정해야 될 것 같아. 뭔지 알죠? 바카스 엔딩곡. 어.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좋고, 남자애들. 그래, 남자애들이 밴드니까 또 따라 부르고. 어제 친구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 영어 강사잖아요. 학원 애들이, 남자애들이 진짜 좋아한다고. 진짜 코너 가가지고 애들이 엄청 불러. 옛날 우리 때 보지 같은 거. 이제 딱 그 얘기했죠. 좋아, 좋아. 아, 이 노래 좋아. 좋아. 와, 아싸! 싸! 아싸! 됐어! 오! 오, 좋았어. 1분 14초에 어디야? 1분 14초. 어, 지났어, 아, 지금이야! 네, 행복! 네, 뭐, 네, 네, 이겼다! 늦어버렸다고. 꽃만 갔다 썼지! 우리한테 마이크 넘어올 수 있겠는데? 어, 그럼 넘어올 수 있겠는데? 자, 데이식스! 데이식스! 아, 아! 이것만 잘해야 되겠다. 아, 오케이. 여기. 여기 사람이 더 많다. 이 양 여기 침묵에 차는 거예요? 어. 이게 마대. 귀엽다.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들 것이 이렇게 돼 있어. 아, 이들만. 너무 귀엽다. 갈까요? 오케이. 잘 보겠습니다. 이벤트 우리도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줘야지. 예쁘다. 무대 완전 원형이 너무 좋다. 360도. 와, 360도. 저게 돌아간대. 와, 대박. 진짜? 저게 이 세트 되게 예쁘다. 화이트랑 에메랄드 색깔로. 무대에서부터 뭔가 청춘의 느낌이야. 우와. 안 돼요? 들어봐, 도우 오빠가 해주신 게 아니고 저의 심장을 찢었어.
오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빠 맞습니다. 오, 오케이. 좋겠다, 아, 오케이. 오빠가. 아니, 아까 공연을 보다가 막 찾아보더라고. 오빠랑 불러도 되는지. 어머나. 어, 나이 찾아보니, 어, 나이가 어리다, 오빠네. 원필님 눈물을 흘리시대. 오빠 울지 마! 했는데, 빈나 팀장님, 오빠 맞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심장이 뛰어. 아, 근데 너무 아, 잘해서 진짜? 너무 좋다. 그니까, 진짜 잘한다. 공연을 보니까 더 팬이 되는 것 같아. 엄청 달리더라고요. 초반에?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막 여섯, 일곱 곡을 막. 라이브를 잘하네, 진짜. 진짜 노래만 했어. 그니까. 저분들 진짜 안 지치시나 봐. 진짜 대단해. 정말 뭐 옷 갈아입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니까. 그리고 약간 계속 가사를 보게 돼. 가사가 너무 좋아, 다. 가사가 어쩜 저럴까? 다들 파워 F인가 봐. 진짜 이 그룹이 F100. F100. 근데 저 노래 가사를 저렇게 떼창해주면 눈물이 날 것 같아. 난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탁 그랬던 게 그 그땐 너가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 노래 너무 좋더라. 다시 알아. 난 그리고 사랑하게 해주라. 사랑하게 해주라. 그것도 좋았어. 그 두 개 너무 좋아. 사랑하게 해주라. 워낙 소극장에서 공연할 때부터 같이 보던 팬들인데 그때부터 팬분들끼리 그 룰이 딱 있대요. 우리 이러고는 하지 말고 이건 하자가 지금까지 쫙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스탠딩에서도 진짜 질서가 딱 밀지도 않고. 맞아. 덕분에 저도 연극하기 전에 에너지 받고 기분 약간 환기시킨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 생겼어. 지금 계속 공연 얘기하다가 엄청 스모키하구나. 그쵸. 어, 와, 와, 감사합니다. 대박.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 이것도 예전에 진짜, 아, 이랬다? 근데. 맞잖아, 특별하다. 막상 마시고 나면 그 향보다는 훨씬 더 맛있는 맛이다. 아, 뭔지 말해. 아크빈 친구 픽. 그래서 오늘 이거 마셔요. 쓰기도 한번 트라이해봐. 이거 쓰기 좋아할 거야. 글랭 뭐야? 글랭 보이. 아, 맛있다. 근데 조금 사이트한 느낌. 좀 더 에어링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우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체리. 부드럽고.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으니까. 근데 얘도 모습 매력인데. 이거는 오히려 진짜 안 좋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여운이 진짜 길다. 어떡해. 빨리 또 있어. 물 마셔. 아니, 아니, 좋아, 좋아. 좋아? 오히려. 오히려 좋아. 향보단 먹었을 때가 더 많아. 처음에 향이 좀. 취향이 아닌데 이랬는데 먹고 나면 여운이 드니까 오히려 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얘만 먹거나 얘야말로 그냥 좋거든. 그래도 오히려 여운이 긴 맛. 뭘 제일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요?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 요즘에? 응. 요즘에는 나는 글렌드로냐. 사실 금액이 있지만 글렌드로냐 21. 아니면 사실 그랜드로는 12나 15만 15만 마셔도 맛있어. 12도 맛있어. 입문자에게도 괜찮아요? 입문자에게 괜찮아요. 입문자에게 12. 12부터? 그래. 슬긴 요즘 맛있어. 원래 슬긴 픽은 발뱅이였잖아. 발뱅인데 그냥 뭔가 데일리 마시기는 발뱅이라 좋고 원래 제일 좋아하는 건 로얄살로. 맞다. 좋아하는 건 로얄살로. 근데 진짜 좀 약간 뭐라 그래? 아빠 취향 아니야?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발뱅이는 좀 맛있어. 좋은데? 뭐라지? 약간 이렇게 밸런스 좋게 섞인 느낌? 뭔가 특색이 막 이렇다기보다 해서 이렇게 둥글게 된 느낌? 루얄살런트도 둥근데 발뱅이보다는 뭔가 둥근이 진해. 오.
맞아? 오, 좀 몰라.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느꼈어. 이건 이제 또 다른 결이고. 어, 맞아. 맞아. 맛있어. 어, 근데 다른 결로 좋아. 언니는? 나는 왜 좋아해? 나는 근데 나는 뭐냐? 기본적으로 쉐리를 좋아하고 캐리캐스 좀 더 그런 와인 맛이 많이 좀 느껴지는 그런 걸 좋아하고 달달한 개성이 확실한 걸 좋아해. 어, 이거 개성 확실한데? 아, 이제는 지금 이거는 이제 다른 쪽의 개성이고 맥켈란. 아, 어 맥켈란 그 주보잖아. 맛있고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어. 슬기 이거 좀 좋아한다. 나도 또 좋아해. 근데 우리 둘 다 돈 룩업에 너무 안 어울리는 너무 차분한 착장 아니니? 포멀한 옷인데. 그니까. 근데 이러고 그런 앵글을 찍는 거지. 우리는 화이트 찍을까? 화이트 아니면 레드? 레드가 많은 거 보면 레드? 레드가 두 개인 거 보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라고? 우와 신기해. 재밌는데? 어. 알파들 여기서 노는 거야? 알파라 그러는 거야 요즘은? 아, 오케이. 이제는 MG도 아니고 알파야? 알파들이지. 뭘로 할까? 요거? 네.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달라? 아니, 이거? 아, 힙하니까 이런 걸로 하자. 아, 오케이. 언밸런스하게? 언밸런스. 와, 나이스. 아, 좋은데? 처음이니까 잘 안 나와도 그냥 재미지 뭐. 두 장 골라보세요. 오케이. 아, 귀여워. 아, 나 이거 좋은데? 아, 좋아. 나도 좋아. 얘? 나 하트. 하트? 어, 얘도 귀엽다. 맞아, 좋아. 얘? 어. 자, 하나. 나 이거 되게 웃기다. 야, 웃기다. 그냥. 이렇게 할까? 아, 좋아, 좋아. 이거 재밌다. 어. 재밌어. 이런 것들 있대요. 그냥 이걸로 하면 어, 심플하게. 오케이, 오케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처음이야. 웃긴다. 아, 이거 우리 다음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배워야겠는데? 이 앵글을 좀 잘 살릴 수 있게. 어, 귀여운데? 응, 귀여운데? 이렇게 찍는 거 맞나요? 맞나요, 이거? 알파 여러분. 이거 맞나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뉴진스 네. 느낌 아닙니까? 로우 앵글. 오케이. 아, 하이 한번 갔으니까 하이. 여기서 로우 가자. 로우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레고. 레고. 오, 됐어. 된 거 있어. 10. 9.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렌즈 봐. 렌즈를 딱 봐야지. 이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저기 쌤 저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거 맞나요? 맞아, 동그라미 서줬잖아. 참 잘했어요. 100점, 100점이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웃기 다리고 먹어버렸어 한입. 맛있겠죠? 헬프. 곳인데 얘 쿠팡이츠 보다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리뷰랑 사진이 뭔가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한번 시켜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트리플 머쉬룸 버거인데 패티랑 양파 그리고 버섯 그리고 소스 여기 집에 소스 이렇게만 들어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너무 아침이라 얼굴은 찍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땐 나 오늘 배고파서 일찍 깬 것 같아. 여기가 11시 오픈인 거예요. 그래서 10시 55분에 쿠팡이츠를 켜서 딴 데는 뭐가 들어와 있나 뭐 다른 새로운
아직들 있나 보다가 56, 57, 58, 59 딱 11시 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주문해서 시켰어요.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좀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 요즘에 되도록이면 저녁을 안 먹거나 먹어도 클린한 식단처럼 가볍게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다렸어, 일요일. 그래도 저녁으로 먹는 것보단 점심으로 먹는 게, 오늘 테니스도 가고 많이 움직이면, 너무 오늘 무너지면 일주일 동안 한 게 다 소용이 없잖아. 오늘 쉬는 날인데도 진짜 눈을 너무 일찍 뜬 거예요. 나 어제 진짜 늦게 잤는데, 어제 늦게 잤는데도 일찍 일어났지 했더니 배고파서 그랬어. 여기는 빵도 진짜 맛있어요. 빵도 엄청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 진짜 딱 패티, 버섯, 볶은 양파, 위아래로 소스. 배달도 빨리 오고. 진짜 가끔 이렇게 햄버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 배달로 제일 많이 먹는 게 뭐가 있을까? 햄버거, 피자, 치킨. 밥빵면에 이어서 햄버거, 피자, 치킨 순위를 매긴다면 저는 치킨, 햄버거, 피자. 근데 빵, 밥, 면이었잖아요. 치킨, 햄버거, 피자 이렇게 순서예요. 그래서 보통은 뭔가 이렇게 약간 치팅이다, 아 배달음식 시켜먹는다, 맛있는 거 먹자 하면 보통 주로 치킨을 먹는데 가끔 이렇게 햄버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 너무 좋다. 아주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먹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책도 정리하고 충분히 쉬다가 테니스 갈 수 있겠다. 이번 주 정말 열심히 지냈거든요. 오늘 일요일 마무리까지 잘하면 완벽하겠어. 저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